이어서 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정부 일각에서 보니까 지금 이 엑스포 문제 관련해서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더라고요. 장관께서도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생각을 합니까? 저는 잘, 네, 뭐 잘 싸웠다기보다는 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생각하십니까? 네. 지금 그 박병석 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정말 걱정이 됩니다. 그러니까 전혀 이것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어떤 판세 분석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무능한 것이 다 드러났고,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저는 이렇게까지 그 판세를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통령이 프랑스까지 막판에 가서 그 정말 뭐가 이루어질 것처럼 국민들을 한테 보여줬던 것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속인 거나 다름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그리고 국민을 속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아주 그 심각한 그런 반성과 그리고 국정운영의 그런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장관께 제가 참 그 실망스러운 문제인데요. 지난 23일 고등법원에서 이용수 할머님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2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거 알고 계시겠죠? 네. 그런데 일본은 보니까 자기네들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는 편향 아주 적반하장입니다. 아주 그것도 정도가 아주 심각합니다. 일본 외무대신은 한국 사법부 판결이 국제법과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라고 하는 담화를 내고 한국 대사를 주일 한국 대사를 조치했습니다. 그런데 26일 날 일본 외무대신이 보도에 의하면 장관께 이런 내용을 그대로 직접 항의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. 그런데 장관께서는 정작 우리 장관께서는 아무런 그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대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지금 보면 그 외무대신이 한국의 사법부 판결에 행정부가 개입하라고 압력을 넣는 거거든요. 이거는 사실은 민주주의 원칙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주권 침해 그 행위입니다.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전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가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보면 지금 그 익명으로 관계자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 존중한다 이 얘기만 했습니다. 도대체가 왜 일본 앞에서 이렇게 저자세가 되는 겁니까? 퍼줄 대로 다 퍼주지 않았습니까? 장관, 지금 그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그 반컵은 뭐 일본이 채울 거라고 하는 얘기 또 얘기하지 않겠는데, 도대체 장관께서는 일본의 이 지금 그 외무대신이 이렇게 모욕적으로 얘기를 하는 데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? 네, 우선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.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엑스포 유치 활동을 하면서 우리 부산을 지지한 나라들이 있습니다. 서면으로 지지도 하고 또 구두로 지지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그 판세를 가급적 객관적이고 또 정확하게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다만 저희가 기대한 만큼의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어보겠습니다. 그런 판세를 읽고 계셨는데 어느 정도 기대를 하신 겁니까? 네, 뭐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막판에 네. 대통령이 프랑스 가시지 않았습니까? 네. 뭔가 판세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? 네. 저도 이번에 프랑스를 대통령 모시고도 가고 또 제가 개별적으로도 가서 전부 다섯 번을 갔습니다. 그 과정에서 우리의 그 부산 엑스포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. 다만
그것이 최종적으로 표로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. 제가 의미 있는 네. 답변을 안 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네.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문제와 관련해서 네. 시간이 없어서요. 저는 한국 정부가 그래도 적어도 일본군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또 한국 사법부를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주한 일본 대사 초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밝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. 네, 의원님, 우리 정부는 아시다시피 2015년 그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인식은 역대 정부에 걸쳐서 일관되게 견지되어 온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. 이러한 점을 그 일본 가미카와 대신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또 이번 판결에는 국제법과 또 국제관계의 원칙인 국가 면제에 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수고했습니다.